안녕하세요. 쌍디 채널의 쌍디입니다. 오늘은 호래기채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호래기 장비입니다. 우선 로드를 말씀드리면은 폰토스란 이름이고요. 아지엠 메바루 MJ682. 전갱이하고 볼락 낚시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힘새가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형어종에는 이 로드를 전부 다 씁니다. 기타, 호래기, 뭐 내만 화살, 뭐 두루두루 이 로드를 써요. 보라색이라 이쁩니다. 그리고 릴은 바낙스 로탄 1000번인데요. 보통 호래기 선상을 가면은 1200기라 그러면 요 로드를 씁니다. 다이와에서 나온 건데 라이트헤깅 전용 로드입니다. 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가로 5만원, 이 로드는 그때 7만원인가 주거든요. 이 로드의 장점은 아까 요 아재 메바루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팁이 그래서 선상 낚시 경우에는 다운샷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그냥 거치해두고 한 번씩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있다가 쑥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더 내려가거나 요것만 파악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요 두 장비를 사용합니다. 세월이 2004번. 뭐 이번에 가격이 아주 좋게 나와서 하나 샀습니다. 일단 드랙소리 예뻐요. 제가 지금 2510을 쓰고 있는데 드랙소리가 예뻐요. 여기에는 라인을 아미보 프리미엄 미드미 가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수는 025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캐스팅 하거나 이러면 바람에 취약해서 굵으면은 아무래도 진관 속도도 늦고 뭐 일부러 늦추기도 하지만 02가 괜찮을 것 같아서 02를 나중에 감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호래기 낚싯대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채비입니다. 두 개의 단차는 한 뺨 20cm. 여기 위에 수중지거든. 최대한 천천히 가라앉기. 바늘은 제가 이때까지는 야마시타 거를 주로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호래기 바늘이 많이 나오는데 지저 호래기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품 괜찮더라고요. 특히 요 산악돌에 호래기 낚시를 할 때 도대체 뭘 사야 되고 뭘 사면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채비가 된 걸 사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민장대용이에요. 요거는 루어대 낚싯대용이라는 거. 낚싯대는 수중지거등이 있죠. 민장대는 그러면 수중지거등이에요. 그냥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링이 있죠. 케미를 넣는 겁니다. 옛날에는 참 민장대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민장대 채비입니다. 이렇게 케미를 끼우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밑에 생미끼 바늘을 답니다. 가지는 잘 안 해요. 다 일직선으로. 그래서 하나를 달아도 두 개, 세 개. 수심 있는 지역에는 단차를 조금 줄여서 4개까지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채비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 보면 2개를 답니다. 2개. 그래서 요 채비에도 바늘이 2개가 달립니다. 채비를 개체합니다. 딱 앞으로 던져서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면으로 호래기가 입질을 탁 했다. 뒤로 이렇게 빠지면은 수중지거든 요렇게 돼요. 저처럼 싹 예쁘다. 옛날에 이게 정말 예뻤어요. 케미가 피어지는 이 모양이 너무 예뻐서 그때는 입장대로 계속 있었어요. 종류별로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벼운 스텝. 이거는 카본. 이거는 스탬핑. 이단은. 축광이 잘 먹는다, 블랙이 잘 먹는다, 잘 모르겠습니다. 생미끼 바늘은 어차피 모에비. 모에비 눈을 보고 아마 블랙이 공유할 것 같아요. 동입질은 밑에 바늘이 있고, 이렇게 뽑아놓으면 호레이가 여기를 공유합니다.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공유합니다. 여기는 잘 안 물어요. 부분에 공유하고, 요 뒤에 골 있는 부분부터 먼저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쑥 이렇게 가다가, 입질 다음은 살짝만 들어주면 돼요. 호레기는 챔질 세게 하면은 촉수가 너무 약해서 촉수만 달려 올라옵니다. 요들을 살짝 든다는 생각으로 톡 올리면은 탁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가벼운 거를 사용합니다. 축광에 선상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어차피 다운샷으로 밑에 고리추를 연결해서 바로 밑으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바늘을 써도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아 누구는 그 바늘을 쓰던데 누구는 그 바늘을 쓰던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위치에 호래기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 내 미끼를 보느냐 이 사람 미끼를 보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요 사막돌에 이게 엄청 편하게 돼 있어요. 매듭을 하나 하고 이렇게 쭉 당기면 그 매듭이 끝에 오겠죠. 이게 V자로 돼 있어서 끝에 탈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힘이면 호래기 낚시하기는 충분해요. 던질지 그리고 수중지거든. 밑에는 뽕돌 깊이에서 문다. 근데 나는 거의 수면에서 진짜 안 걸릴 정도로 천천히 가라앉으면 못 잡겠죠. 한두 마리 잡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럴 때는 요 좁쌀 봉투를 이런 데 하나씩 묻어줍니다. 제비가 빨리 잡혀요. 심해져 불이 많네요. 여기를 보니까는 수종 집어등에 요 호미에 호미 있습니다. 호미 보이시나요? 여기에도 호미 있습니다. 밑에 서나서 멀리 날아가겠죠. 무게가 있으니까. 요것도 싱킹하고 플로팅 축광 뭐 이렇게 나뉘지네요. 요 제품은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저는 호래기는 제 캐스팅 거리 안에 모아서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품 같아요. 아무래도 멀리 있는 호래기를 끌어오기에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번엔 당연히 필드에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네, 호랭이 선상에서 쓰는 오빠이스 때 채비는 만약에 제가 호랭이 선상을 가게 되면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호래기가 참 애간장을 태우죠. 몇 년 전처럼 어딜 가든 새자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시작됐으니까는 가까운 필드로 가셔서 꼭 손맛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